안녕하세요. 우리 언니야는 한 2, 3년 상간에는 사람 조심하셔야 된대. 그리고 사람도 특히 남자 조심을 하셔야 될게 언니 사주에는 솔직히 일찍 결혼하시면 안 되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으면서 남자 때문에 올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고 왜 우리 언니가 관제수가 보이지? 저기 응. 사실 네네. 제가 지금 같이 사는 저희 남편이 같이 사는 남편이 뭐야? 남편이면 남편이지. 그러니까 사실 남편이 이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아, 초혼이고. 거기는 그러면 돌싱? 네. 예, 돌싱.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결혼식 날짜도 잡았었고, 네네네. 그 이제 혼인신고하고 다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임신을 하는 바람에 예. 좀 이제 그식 자체를 지금 아예 밀어놓고 아예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아, 그럼 상태. 아기 난지 얼마 안 되셨구나, 지금. 하긴, 언니 아직. 결혼은 예쁠 때 해야지 우리가 또 평생 남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미루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나는 왜 그런 와중에 언니가 짜증이나 있고 지금 가슴에 열딱지가 하나 있고 남편이라고 하면 믿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가 지금 없어 보여. 오늘 좀 궁금한 건 예. 네. 이제 아기도 낳았는데 응. 뭐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기 그 아무래도 좀 말을 편안하게 하세요. 혼인신고를 해야 좀 올릴 수 있는데 예. 네. 일단은 그 혼인신고가 안돼 있어? 아기를 낳는데? 그러면은 지금은 언니한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미혼모처럼?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지금 뭐 사업상 좀 바빠서 응. 제가 조금 그냥 기다리겠다 하고 지금 기다리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서 근데 왔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여기 사주 주셨잖아. 남편이라고 말하기도 되게 애매한 기운으로 들어오는 게 언니야. 이거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혼을 했다라고 뭔가를 보고선 언니가 지금 이 사람이 시작을 하신 건지. 왜이 사람 자체가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업도 사업이지만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금전도 언니한테 이쪽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난 보여. 조금 제가 좀 언니가 아기 낳기 전에 이 사람이랑 연애할 때 혹시 사업 자금 같은 거 대주신 적 있으셔? 좀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응. 힘들 때좀 도와주고 뭐 그래서 좀더 가까워진 것도 있고 좀 그러니까 언니가 궁금한 거는 지금 남편이랑 이게 혼인신고를 언제 할수 있을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이거 서류상으로 뭔가 관제가 껴 보이는 게, 그분이 진짜 돌싱인지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 언니야. 어떻게 그런 이혼을 했다라고 언니 들었다며. 근데 언니랑 서류를 지금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아기를 본인 아기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미혼모를 만드는 미친 남편이 어딨어. 근데 언니 역으로 뭔가 언니한테 소송이 지금 올것 같아. 잘못하다가는. 저한테요? 언니 남편 서류 다시 한번 떼어봐. 아니면 그걸 갖고 오라 그래. 사실 뭐 혼인 관계 뭐그 있잖아. 그거를 한번 갖고 오라 그래 봐. 그래서 진짜 이게 뭐 사업상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가장 그 뭐야 가상 이혼?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솔직히 그 불법이잖아. 근데 뭐 그런 핑계로 지금 혼인신고를 안 해준다는 것도 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기가 뻑뻑하니 있는데 원래 원체 이 사람 자체가 말로 말재주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약간 사짜로도 보이거든?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었어요. 이 사람 언니한테 돈 이렇게 가져가고 나서 조금 연락도 뜸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기 좀 낳고도 좀 시큰둥하고? 애기 낳고는 좀 뭔가 더 요리조리 더 피하는 것 같고, 언니는 아기 낳았으니까 아기한테 이제 아기 키우느라 치우치느라 신경을 아마 못 쓰실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남편 쪽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저는 확실히 이혼을 했다 생각을 했고, 그치, 믿을 수밖에 없지. 자기는 돌싱이라고 언니한테 처음에 애초에 밝히고 얘기를 했으면. 근데 내가 봤을 적에는 언니랑 지금 부부 연이 하나도 안돼 있고요. 이거 잘못하다간 언니 진짜 언니가 미혼모로 살것 같아. 그러면은
아이 호적에 올리는 거는 아예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언니한테만 지금 해라. 올라가 있는 거잖아. 네. 그리고 이미 언니한테만 올라가 있으면 둘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남편이랑 혼인신고를 할 적에도 이게 입양처럼 아마 될 거예요. 그렇잖아. 본 아빠가 이제 서류상은 아직 아니니까. 언니 잘못해갖고 만약에 저기 이혼 안 해져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언니한테 혼인신고를 못하는 거면 이거 사기 결혼이지. 그럼요. 아니면 혼인 빙자로 해갖고 네. 돈도 뜯어간 것처럼 됐고 언니는 그 말만 믿고 애기 낳은 거 아니야. 언니 네. 인생 어떻게 보면은 애기를 놓고 보면 조졌다라는 말을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언니 인생 조진 거야 지금. 알아봐봐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남편한테 솔직히 까. 너 이혼 돼 있는 거 맞냐? 네. 너왜안 해주냐? 나를 혼인 신고를. 나 사업상에 네가 문제가 생겨도 나 상관없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 해달라 아무 문제 없으면. 근데 내가 봤을 땐 분명히 저기 뭐 서류 묶여 있어. 그리고 아마 캐다가 저쪽에서 알게 되면 언니 상간녀 소송처럼 당할 수도 있는 관제가 지금 보여. 크게 당하지 말고 언니가 역으로 먼저 소송해. 사실 밝혀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남편 뒤가 구려. 지금 저쪽에도 걸리면 안 되는 거거든. 언니한테도 걸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양쪽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아마 언니는 애기 키우는 쪽으로 그냥 신경 쓰게 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하는 뭔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저쪽에서 잘안 끝내주는 걸로 같아. 아마 내 공수가 맞을 거였냐.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 있을 때 언니를 만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니까 괜히 당해갖고 언니만 억울한 상황 만들지 말고 역으로 언니가 먼저 당했다 하고 그 사실 밝혀서 소송해요. 그래야 언니가 살아.